제가의 너무너무 큰, 진짜 이렇게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만약에 그루미네 힐링 가드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예. 저 울었잖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와, 신랑님도 부디 막, 야, 진짜 이거 포장하는데 고생하셨겠다 하시더라고요. 저의 아직도 덜 풀었어요. 진짜,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분한 선물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이런 날도 있네요. 살면서 이렇게 가분한 선물은 처음이라예. 신랑한테 꽃 사달라 하면 아카시아 꽃 꺾어다 주고, 진달래 꺾어다 주고, 개나리 꺾어다 주고 그랬거든요. 옷을 안 사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제가 갖고 싶었던 걸 어떻게 그렇게 아시에? 구르미네님? 구르미네 힐링가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보면서, 저거 이쁘다,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사야지 했던 걸 어떻게 아시에? 저한테 와봤어요. 제 속에 들어가 왔었어요. 우와, 로브체인을 사실은 사긴 샀었어요. 근데 사실은 죽였어요. 지기 딱 하기는 좀 그런데 가가 딱 이파리 2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고 맨날 야 이거 무슨 여기 이름이 살구미네. 볼 때마다 진짜 예뻤거든요. 제가 또 요런 또 색깔은 또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도 또 갖고 싶었고 이름 모르겠는데 어디 적혔는지 봐야 되겠어요. 다 그리고 제라룸 옷에 또 제라룸에 또폭 빠졌잖아요. 맨날 제라룸 보니까 저는 또뭘 보면 거기에 또 빠지에 예. 잘 빠지기도 잘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또 그걸 보거든요. 네, 또 제라룸의 꽃이 예쁘게 피고 우리 좋은 제라룸을 또 보내주시고. 꽃작가에 진짜 너무 좋지에. 자, 한번 보시에. 여기 아직 덜 풀었는 거 바로 제가 사실은 다육이 흙을 어제 만들어 놓고 자본가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자본가리 해야지 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안 풀고 놔둔 거 바로 화분갈이 해줄 거라예. 화분에다 심어줄 거라예. 와, 진짜 안 이뻐예. 저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눈물 나고. 어쩌면 요렇게 정성들여서 하나하나 진짜 고생했겠어요. 이쁘지예? 좋지에 진짜 눈물 나게 좋아해. 세상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도 눈물 난다 카디마. 진짜 마음이 그래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쁘지에 저한테는 다 하나하나가 예쁘고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좋아해. 진짜 열심히
잘 키워볼게. 구름이네 힐링가드님.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먹먹해서 말이 안 나오네. 아, 진짜. 아, 나이가 들면 자꾸 눈물이 자꾸 더 많아진다더니 막 저한테 이렇게 사람이 먹먹한 눈물이 나오네. 저 자랑할 만하지. 나 너무 행복해. 유튜브 잘한 것 같아. 행복해. 좋아해. 구름이네 힐링가든님, 많이 구독해 주시에.